이번 시간에 526쪽에 뱅크 앤 호텔, 은행권과 호텔에 관련된 다이얼로그 문제를 보겠습니다. 교재는 526쪽. 자, 항상 여행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면서 은행이나 호텔을 벗어날 수는 없죠. 예약이라든지 간단한 기본 업무라든지 인출과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의 간단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먼저 527쪽 하단부에 은행 관련된 업무, What's the exchange rate today? 오늘 exchange rate, 환율이라는 표현 알아두시고요. 오늘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내 돈이 환율이 높아서 말 그대로 1달러에 1,500원이다. 근데 어제는 1달러에 1,450원이다. 그럼 50원을 더 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관망하고 기획해서 달러화를, 그죠? 역시 현금화하든지 하는 것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interest rate 하면 이율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break나 change란 말, break라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브레이크는 나눈다는 개념이고 체인지도 바꾼다는 개념이니까 뭐 100달러 지폐 10장인데 그럼 1000불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그냥 100달러 낼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뭐 10달러스나 또는 20달러스로 뭐 역시 체인지나 또는 브레이크 한다는 그런 개념이겠고요. 그 다음에 은행 계좌를 열다, open on account. 어카운트가 계좌란 뜻이니까 열다, open을 접목시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축예금은 savings account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예금을 하다, make a deposit. deposit라는 게 deposit 예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A가 붙어서 make a deposit 그러면 예금을 하다 이런 표현인 거. 그 다음에 withdraw라는 거, 그죠? withdraw, 이게 인출하다는 뜻이죠. 인출하다, 뭐 인출한다는 것은 거기에 은행 계좌 안에 있는 돈을 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철수, 철군하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명사형으로는 withdrawal 이렇게 써주기도 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역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액권의 지폐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빌, 이런 개념. 그 다음에 close 하면 해지한다는 거죠. open은 계좌를 여는 것이고 close the account 하면 계좌를 해지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십니다. 자, loan이란 단어도 알아두셔야죠. 대출한다는 거고 또 관사로 붙여서 loan 하면 대출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would you endorse 하면 수표 뒤에 자기의 사인을 서명하는 거 endorse 한다고 하죠. endorse it on the back. 자, 그 다음에 write down your secret number here. 자, 비밀번호를 secret number라고 하죠. 그런 표현들. 자, 호텔에 관련된 거. 자, do you have any vacancy? vacancy라는 것이 빈방이라는 표현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book하면 예약한다는 표현. 그래서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book. 동사로 쓰이게 되면 얘가 동사인데 사실은 make a reservation, 예약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문장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book, make a reservation.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 보시면 What kind of room would you like? 그죠? 룸이 뭐 다양하게 있죠. 뭐 원베드에다가 오로지 한 사람만 잘 수 있는 좁은 방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투베드에 뭐 투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룸에 투베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What kind of room would you like? 어떤 방이 좋으시겠습니까? 자, Would you like a single or a double room이라고 되어 있는데 싱글로 그저 침대 하나만 있는 게 낫겠냐, 아니면 더블 룸이라고 해서 더블 침대가 방 하나에 놓여 있는 거죠. 부부나
또 아니면 저렴하게 둘이 친구들끼리 같이 붙어 자고 침대 하나에 더블룸, 그죠? 될 수 있습니다. 자, 싱글룸과 더블룸에서 방이 하나짜리냐 또는 방이 두 개짜리냐의 개념도 될 수 있고요. 체크인하면 수속을 받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스펠 유어 네임 하면 이름을 철자로 적으라는 얘기고, 스테잉 하면 머무른다는 뜻이고, 체크아웃 하면 퇴실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옵셔널 하면 추가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고, 웨이크업 콜 그러면 아침에 기상 전화를 부탁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대화의 흐름으로 보아 미출 친구 세 알맞은 것은 Could you help me with ATM? 자, ATM 그러면 역시 현금 인출기죠. 그 현금 인출기에 대해서 도와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What do you need? 뭐가 필요하시죠? I don't know blank. Easy. 쉽습니다. First, 우선 put your card in and enter your pin. 카드를 안으로 밀어 넣으시고 당신의 핀 하면 패스워드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오. 여기 말입니까? That's right. Next, enter the amount of money you want and wait for your card and money. Don't forget to take out card and money. 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하죠,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이제 현대 생활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금방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돈의 액수를 입력하시고 원하는 만큼, 그리고 카드가 나오고 돈이 나올 것을 기다렸다가 카드도 챙기고 돈도 챙겨야 될 것을 잊지 마라. Forget to 부정사는 뭐뭐 해야 할 일을 잊지 마라. 이런 의미죠. Great thanks. 자, 아, 멋지군요. 고맙습니다. No problem. 천만에요. 자, 그래서 이게 돈을 빼는 과정이죠. Withdraw라는 개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번에 open a account 하면 계좌를 열다. deposit money는 돈을 예금하다. cashier check 그러면 수표를 현금화하다.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Mr. Kim, can I cash my traveler's check? Kim이네, Kim. Kim이 아니라 Kim. 김씨, 제가 제 여행자 수표를 현금화할 수 있을까요? Ms. Yoon, yes, of course, 물론입니다. 일단 당신 신분 확인하는 게 가장 기본이니까 1번에 What do you want this for? 이것을 무엇 때문에 원하십니까? 뭐 형사도 아니고. 두 번째, Can I have a look at it? 내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How do you want this? 어떻게 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드릴까요? 그런 뜻이죠. 3번이 정답. Would you give me charges? 당신 나에게 약간의 charge, 부담금이죠. 뭐 수수료라든지 또는 뭐 요금 같은 것을 부담하실 건가요? 수수료가 있나요?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다음 대화의 흐름으로 보아 미출친 부분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은 A. I'm trying to find the Columbia Hotel. Do you know where it is? 나는 콜롬비아 호텔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Columbia Hotel? Not around here. Anyway 라고 되어 있는데 콜롬비아 호텔이요? 이 근처에는 없는데 어쨌든 내가 아는 한 없습니다. 그죠? Not that I know of 라는 표현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Not that I know of. 그러면 내가 아는 한 아니다. 내가 아는 한 아니다. 없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어쨌든 내가 아는 한 여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닙니다. It's supposed to be near Lake Park. It's supposed to be 하면 일듯한데요. It's supposed to be 하면 일듯한데요. 레이크 파크 근처일 듯한데요. 자기가 이제 가장 어느 정도 예상은 아니 정보는 조금 들은 것 가지고 It's supposed to be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 좋죠? 자, What street do you know? 어떤 거리인지 아세요? 거리명을 얘기하면 알 것 같으니까 No, 아니요. All I know,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레이크 파크 근처라는 것뿐입니다. 죄송하네요.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I'm sorry, I can't help you가 아니라 I can't입니다. Sorry, can't로 바꿔주세요. Can't, 나는 도와줄 수 없군요. 2번이 정답. 4번, Does your father really have to have the operation? 당신의 아버지는 정말로 그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나도 그러길 희망합니다. 그렇다니 유감입니다. 싫어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다음에 the doctor says he will die without it. 의사는 말하지요. 아버지께서 수술 없이는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그렇다니 참 유감이에요. 의사가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대요. 이거 들어가겠죠? 2번이 정답. 다섯 번째입니다. Do you have the time? 하면 what time is it now의 뜻이죠. 그죠? 그래서 몇 시나 됐습니까? It's 4:50. 4시 50분입니다. 1번에 No, I don't have enough. 나는 충분히 가지지 못했어요. 아니요,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세 번째, 오늘 밤은 괜찮을 겁니다. 네 번째, 예, 나는 좋은 시계가 있어요. Do you have the time? 하면 시간을 물어본다는 거. 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 중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A. Thank you so much. 대단히 고맙습니다. It's just what I wanted. 이것이 내가 바라던 것이거든요. I'm so glad you like it. 아유, 기뻐요. 당신이 마음에 든다니. 엑설런트한 대화죠. Is there a coffee shop near here? 이 근처에 커피숍 있습니까? Walk two blocks and turn right. 두 블록 걸어가시고 and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도세요. 그럼 you can't miss it. 당신은 놓칠 수 없어요. 이 얘기는. You can't miss i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You can find it의 뜻입니다. 당신은 그러면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 자연스럽고요. 2번 자 is there 2번 자연스럽고요. 3번 I shouldn't have done it. 나는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자, should have PP는요.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고요.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 shouldn't have PP니까 지금 shouldn't have PP니까 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했다. shouldn't have PP 뭐뭐 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했다 이런 뜻이죠. 뭐뭐 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뭐 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했다. 자, it doesn't matter.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일을 했으니 그러니까 it doesn't matter. 그거 별로 별일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됐고요. You haven't changed a bit. 너 조금도 안 변했구나. 자, haven't changed가 부정문입니다. So do you를 쓰면 안 되죠. A가 부정문이 나왔을 때 역시 너도 변한 게 없구나 그럴 때 역시 표현이 여기 들어간다면 이때는 두 가지죠. either를 문미에 쓰거나 neither를 문두에 쓰는 거죠. 이런 표현이 됩니다. haven't seen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될 수 있어요. neither have you. 너도 역시 변하지 않았어. 또는 you haven't 그 다음에 either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두에 neither를 쓰면 동사주어 have pp니까 have를 조동사로 you haven't either 문미에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쓴다. 역시 표현에 대한 의미죠. 앞에가 부정문이 아니고 긍정문이 나오면 뭘 써요? A가 긍정문이 나온다 그러면 B 자리에 역시 표현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to하고 so가 있어서 to는 문미에 쓰는 것이고 so는 문두에 쓰는 거죠. 그래서 긍정문을 받아서는 so를 이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 그래서 6번에 4번은 so 여기 앞에 so를 쓸 것이 아니라 neither have you. 7번 갑니다. 다음 대화에서 빈칸에 가장 적절한 표현은 Would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내가 창문을 열어도 마인드는 꺼리십니까? 싫어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예, 반대합니다. 제발 여세요.
안 되죠? I'd rather you didn't. 차라리 당신이 열지 않으면 좋겠어요. 2번 정답. 3번. 만약에 당신이 열지 않는다면 나는 감사합니다. 4번. 나는 당신이 열지 않는다면 그것을 감사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는 절대 못 푸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CPA 문제였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쪽에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CPA 문제로서 회계사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은 구문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I'd rather라는 구문이죠. I'd rather라는 구문은 뭐뭐라면 뭐뭐라면 얼마나 좋을까? I wish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I'd rather 뒤에 I'd rather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를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과거가 되면 얘는 현재를 가정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주어 동사 뒤에 여기가 과거 완료가 나오면 과거를 가정한 겁니다. 자, 예문을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기 보세요. I'd rather you didn't open the 그 다음에 뭐냐 뒤에 나오는 window. 너가 지금 창문을 열지 않는다면 지금 창문을 열지 않는다면 가정법 과거동사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1번은 예, 꺼립니다. 열어도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Yes, 꺼립니다. 열지 마세요. Please, please, don't open the door, window. 이래야 된다는 거죠. 두니까 안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It's grateful. 자, 보세요. It's grateful. 그 다음에 뒤에 if you didn't라고 나왔어요. If you didn't.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때 if는 가정법 과거의 조건절이 아닙니다. 직설법 과거의 단순 조건문이에요. 직설법 과거의 단순 조건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I appreciated it if you didn't. 자, 그거 한번 볼게요. 이것도 잘 보세요. 이건 충분히 응용돼서 다음에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I appreciated it. 자, 그리고 if you didn't. 똑같아요. 여기 있는 if you didn't도 가정법이 아닙니다. 직설법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 주절 여기가 주절이잖아요. 여기 종속절이죠. 근데 종속절에 didn't라고 썼으면 주절에도 이렇게 과거를 써서 시제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얘가 가정법 과거라면 would appreciate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정법의 조건절인데 얘도 지금 뭐냐 하면 똑같아요. 직설법의 단순 조건문이에요. 과거의 사실을 지금 너가 문을 과거에 열지 않았다면 나는 감사했었을 텐데 감사했겠지. It was grateful. 그러니까 이건 지난 거 보세요. 문이 열려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문이 열려 있는 거야. 나는 감사했어. 그것에 대해서 문을 열었던 걸 감사했지. 너가 과거에 그 문을 열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얘는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지금 창문 좀 열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너가 그것을 차라리 열지 않으면 난 좋겠어. 나는 사실 I have a bad ache. 그죠? bad, 예를 들어서 나쁜 감기가 들렸다 그러면 그죠?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나는 정말로 지금 I have a bad cold. 아주 나쁜 감기가 들었어. 그러니까 열지 않으면 좋겠어.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번에 2번이 I'd rather 다음에 didn't는 직설법의 과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 너가 열지 않는다면 이라는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 문제가 아주 좋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대화 중 어울리지 않는 것은? Do you mind if I join you? Do you? 그죠? Do you mind if I join you? 너 내가 너와 함께 가면 너 꺼려질까?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Do you mind if I join you? 너와 함께 하면 밥 먹으러 갈 때도 걸어가면서 같이 그럴 수 있고 그죠? 하교나 퇴원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면서도 마찬가지. 같이 친해지고 싶으면 그 정중하게 Do you mind if I join you? 내가 너 함께 같이 걸어가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 꺼리니? 나쁘니? 반대하니? No. 그럴 리가 없지. 그죠? 나름대로 천만에 절대 꺼릴 리가 없어. No, not at all.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맞죠. No, I don't. 꺼리지 않아. I'm sorry. I broke your glasses. 미안해. 내가 너의 안경을 깼잖아. It doesn't matter. 신경 쓰지 마. How do you like your new job? 너 새로운 직장을 어떻게 마음에 드냐? 왜냐하면 내가 무척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지. 나는 무척 마음에 들어. 그래야 되겠죠. Should I wake you up tomorrow? 내가 내일 당신을 깨워드릴까요? 뭐뭐 해드릴까요? 당신이 스스로 있다는 것보다 내가 깨워주는 게 어떨까요? 그러자 Yes, please do. 예, 제발 그렇게 깨워주십시오. 3번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9번 갑니다.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M 남자지요. It's time to get out of bed and get going. 자, 침대에서 벗어나서 이제 움직여야 할 시간이군. I don't think I can't. I feel dizzy. 내가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아. 나 어지러움증이 있어. Let me see. 어디 보자. Oh, you have a temperature. 너 열이 많구나. 그러니까 1번. I guess I have to make it. 나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고. Make it. 결정해야만 한다고. 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I guess I have a cold. 내가 감기가 걸린 것 같아. 2번이 정답이죠. I'm not sure when you call. 너가 언제 전화할지 나는 확신이 없잖아. I'm not sure when you come. 나는 확신이 없잖아. 내가 언제 올지.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 자, 이제 식당에 관련된 레스토랑트 한번 보겠습니다. 식당, 그죠? 뭐 삼시세끼 먹고 다녀야 되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534페이지, 535페이지인데 534페이지까지 가서 먼저 example 1, 2는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고요. 535페이지 하단부의 example 2를 봅니다. 하단부 How large is your party? 여기서 how large 대신에 big을 쓸 수 있어요. How big is your party? How big? 너의 파티를 얼마나 크게 만들 건데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때의 big은 large의 뜻입니다. large, how large? 얼마나 이게 이제 large나 big 같은데 여기서 파티는 여러분이 아는 그죠? 술 먹고 노는 파티가 아니라 일행. 일행은 몇 명이나 돼요? 이런 표현이에요. big이나 large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We are a party of three. 그죠? 세 명의 일행이 있습니다. How's like your steak? 스테이크를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Well done, medium, rare, please. 아주 바짝 구워주세요 하면 well done, pleas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Would you care for some more food? 좀 더 음식을 드시겠어요? No, thank you. I've had enough. 충분히 먹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536페이지에 나오는 거기 Let's eat out tonight. 이것은 오늘 밤은 외식하자. Eat out. 밖에 먹으러 나간다는 얘기겠죠? Do you have a table for two? 당신 식당은 두 명에 대한 테이블이 있습니까? I'd like to see the menu, please. 자, 메뉴판 좀 보여주세요. May I take your order? 주문하시겠습니까? What would you like to have?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There's no delivery on Sunday. 일요일에는 배달하지 않습니다. Here or to go? 여기서 드실 건가요? 가져갈 건가요? Here or to go? Will you pass me the salt, please? 소금 좀 집어주시겠습니까? Let me treat you to dinner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 treat라는 게 대접을 한다는 뜻이 있어요. 당신의 그러한 저녁 식사를 당신에게 대접해 주고 싶어요. 내가 한턱 쏠게 이런 뜻이고요. This lunch is on me. 이 점심은 내가 나는 거야.
I'll pick up the tab. 내가 계산할게. 탭을 내가 들고 가는 거는 계산서를 가리키는 거죠. Let's go Dutch. 각자 내자. 분담에 내자는 거죠. Dutch pay라고 하죠. This is on the house. On the house는 무료의 공짜의 이런 뜻입니다. 근데 on the house가 실질적으로 의미를 해석해 보면 주인이 내는 집 위에 있는 사람, 주인이 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공짜에, 공짜로 이런 표현들이 됐죠. 그죠? 잘 기억을 해 두실 것. 자, 그 다음에 first come, first served 하면 선착순으로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해주겠다는 얘기고, my mouth is watering, 침이 도는군. 자, cheers 그러면 cheers, 건배 이런 뜻이죠. Let's make a toast, make a toast, 건배란 뜻이죠. Here is to you, 당신을 위해서 건배. Here is to you, here is to you, here is to you 이런 식으로. Could you wrap up the leftover라고 해요. Leftover는 남은 음식, wrap up은 싹 싸서 들고 간다는 뜻이니까 포장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what's the special of the day? 오늘의 특별 요리는 뭡니까? Help yourself. 많이 드세요. 이 뜻이죠. 1번. Have you been served? 그러면 이거는 서빙 받은 적이 있느냐? 주문하고 서빙 받고 있는 거냐? 주문하셨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I'm on my way. I'm on my way. 나는 가는 중입니다. It's a close call. 그러면 위기 일발이었습니다. 간밤의 차로, 그죠? 차에서 칠 뻔했다든지 아니면 뭐 홍수를 피했다든지 이런 것들 때 It was a close call. 위기일발이었어요. Yes, I am being waited on. Wait on이란 표현이 이런 거죠. Wait on은 말 그대로 뭐뭇을 시중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더 Waitress is waiting on my family. 자, 저 여급이 우리의 가족을 시중 들고 있다. 그러면 여기도 여기에 wait on 자체가 자동사, 전치사가 하나의 타동사처럼 되는 겁니다. My family를 앞으로 내서 My family 그 다음에 진행이니까 is being waited on by the waitress.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나오는 게 뭐냐, be being waited on. 자, 시중을 받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뭐 항상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How are you today? Fine, thank you, and you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 가면 항상 May I take your order? 그죠? Can I take your order?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Have you served? 그럼 네, have you served? 그럽니다. 말도 잘 안 들려요. I'm served. 바쁘니까 I'm served. I'm served, served teacher, served gentleman, served lady, served, served 이런 게 served. 이게 뭐냐? 주문했느냐는 뜻이에요. Served 받았느냐? 누군가 지나가다가 너한테 주문 받았느냐? 주문 받고 시중 들고 있는 중이다. I'm being waited on. Being waited on. Being waited on. 이럽니다. 다른 웨이처가, 웨이트리스가, 다른 웨이터가 나를 주문했으니 너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고맙다. Thanks. Thanks. Wait on. 이건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It's being waited on. 이러지 않고 it's being waited on. Wait on. Wait on. Wait on.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3번이 정답. Let go of my hand. 그러면 내가 손을 놓자 뜻이니까 신경 안 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2번 봅니다. 대화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4번 보세요. What about some dessert? 디저트는 어떤 걸로 드실래요? 우리는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물론입니다. Sure. Give me some more. I'm stuffed. Stuffed가 실증이 나요. I'm stuffed. 잔뜩 먹고 배가 터지겠어요. 이런 뜻이기 때문에 I'm fed up with 잔뜩 먹고 질리네요. 잔뜩 잔뜩 먹어 질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잔뜩.
잔뜩. 그죠? 잔뜩 먹어 질립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3번, 빈칸에 들어갈 말, to a waitress, please bring me the check. 자, 여급에게 말하죠. 역시 계산서 좀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여성이, 아유, 아니에요. Let me get it. 제가 낼게요. You got it last time. 당신이 지난번에 냈잖아요. Well, if you insist. 정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but 다음번에는 제가 낼게요. It's on me. 2번이 정답이죠. 4번, do you like to try new foods? New foods, 새로운 음식을 도전해 보기 좋아하냐? Oh yeah, no I'm not, not really, it's too spicy. 뒤에 게 이제 힌트죠. I'm not very adventurous, 나는 무척이나 모험심은 없어. 그러니까 뭔가 아니, 새로운 음식,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사계탕 뭐 이런 것들, 그럼 원숭이 골요리, 이상한 벌레 요리 이런 것들, TV에서 가끔 예능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no, not really, 아니, 별로 좋아하지 않아. not really,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나는 모험심이 별로 없어. 3번 정답. 5번입니다. A번 blank. Actually, I do. And this is non-smoking session. 사실은 나는 그렇소. 그리고 이곳은 비흡연 지역이란 말이요. 자기가 담배를 피려고 Would you mind if I smoke here?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예, 사실은 좀 꺼려집니다. 감기도 걸렸고요. 이곳은 또 흡연하면 안 되는 지역이니까 답은 Do you mind if I smoke?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보십니다. 6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Are you ready to order? 당신 주문할 준비가 되었나요? 사모님? I'd like something to drink before the meal. 내가 식사하기 전에 뭔가 좀 역시 에피타이저로 먹고 싶다는 얘기죠. 먹고 싶은데요. 뭐 추천해 줄 만한 거 있어요? What would you recommend? What do you recommend? What would you recommend? What do you recommend? Recommend라는 말이 권고하다, 추천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고 The house wine is particularly good this weekend. This week. 하우스 와인은 그 식당 자체적으로 만든 그런 와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만든 와인이 참 좋습니다. 이번에 How much would it cost는 비용이 얼마나 합니까? Is there a good bar near here? 이곳 근처에 좋은 바가 있나요? Would you bring me a glass of water? 자, 물 한 잔 가져다 주시겠어요? 대화체는 1번이 가장 적절하죠. 자, 7번입니다. 대화의 흐름으로 보아 밑줄 친 곳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is pie is very good. 이 파이는 매우 맛이 좋군. A. I'd like American dessert. 그랬더니 B가 뭐쩌고저쩌고 하고 나는 미국식 디저트가 좋아. A가 What's your favorite? 그럼 뭘 좋아하는데 디저트 중에서? I don't know. 확실하진 않지만 아이스크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랬더니 A가 블라블라 얘기했더니 알았어. 다음번에 그렇게 할게. A, B 대화 내용에서 4번이죠. So is mine. 그러면 역시 내 것도 맛좋아. 앞에 this pie is very good은 긍정문이죠. So로 받아주셔서 역시는 동사 주어 쓰죠. 그러니까 so 동사 주어 쓴 거는 2, 3, 4번인데 this pie is가 has가 아니고 is의 개념이니까 일반 동사 두루 받지 않고 2번이나 4번처럼 So is mine. 내 디저트도 맛이 좋아. 두 번째 칸에는 디저트 중에서 미국식 디저트 중에서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니까 You should have had ice cream is your pie then. 그러면 너는 파이하고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었어야만 좋았을 텐데 알았어. 다음번에 그렇게 먹지. 8번입니다. Do you like to watch TV? 당신 TV 보는 거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예, yeah, I enjoy it very much. 나는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It's really, actually my favorite way to relax. 사실 내가 편안하게 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How about sewing? 바느질하는 건 어떠세요? I'm not very good with my hand. 그죠? Be good at, be good with 이런 표현인데 뭐뭐를 잘한다, 뭐뭐를 잘하지 못한다. I don't like this song. 노래를 이 노래 좋아하지 않는다. 소잉이라는 것 자체가 바느질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동사 편에서 얘기했는데 재미난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소의 차이죠. 자 타동사로서 소는 씨앗을 뿌리다, 뭐뭐에 씨앗을 뿌리다.
그럼 so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톱질을 하다. 그 다음에 so 그러면 이건 바느질 하다. 자, 이런 표현인데 가운데 얘를 보시면 씨앗처럼 생겼죠? 자, 얘는 그죠? 흥분의 집에 커다란 제비가 물고 온 씨앗이 박으로 자라서 톱으로 지금 자르기 위해서 마당에 괴어 놓은 박입니다. 이는 바늘처럼 생겼죠? 잡아당기면 바느질하다.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된다. 자, 1번입니다. 4번은 나는, 3번은 나는 그 스노우. I missed snow. 나는 눈이 그리웠어. 4번은 난 또한 음악을 듣지. 1번이 정답. 자, 542페이지입니다. 9번입니다. Let's talk about it. Let's talk about it. 자, 그것에 관해서 얘기 좀 해봅시다. Let's 그러면 제안하는 거니까 shall we? Let's dance, shall we? Let's take a walk for a while, shall we? Shall이로 얘기하죠. 자, 점심 먹고 산책하자. 점심 먹으면서 That sounds good, let's go. 점심을 먹으면서 하여튼 over를 씁니다. 그냥 암기하시고요. 자, will you come to our party? 너 우리 파티에 와줄래? Thank you, 고맙지 뭐. With pleasure, 기뻐. 그래서 기뻐, 고마워. With pleasure, 기꺼이란 뜻입니다. With pleasure 하면 기꺼이 갈게. 자, 4번은 천만에요. 아, 3번은 you are welcome 천만에요. 4번은 여기 있습니다. 11번입니다.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은 This lunch is on me. 이 점심은 내가 낸다. Oh, no, 안 돼. You shouldn't do that. 너 그러지 마. I'd like to. 나도 그러고 싶다. 그렇게 해줘. Let's go, Dutch. 각자, 그죠? Dutch. 나누어 내자. We are both students after all. 우리는 결국 학생이잖아. 3번이 정답이죠. 12번.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어색한 것은 3번 보세요. Have you decided what you are going to major in? 당신 결정하셨어요?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할지? 예, 나는 결정했습니다. I am planning to go to Australia during holidays. 휴일에 오스트레일리아로 갈 계획입니다. 전공 메이저이니 전공을 뭘로 하다? 그죠? English literature냐? 아니면 mathematics냐? physics냐? ethics냐? 뭐 engineering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휴일 동안 호주로 여행을 가겠다. 대화에 적절치 않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자, 드디어 이제 대화체 문제의 마지막 13번, 14번, 15번 문제만 남았습니다. 13번.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The food is delicious. 음식은 맛이 좋아요. You are a great cook. 당신 진짜 최고의 요리사입니다. 칭찬해줬죠? 맛있게 먹고. Thank you. I am applauded. 나는 박수갈채 받는다. Eulogized. 난 찬사받는다. I am flattered. 해야만 과찬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우쭐되어지도록 되었네요. 과찬이십니다. 3번 정답. 4번은 complimented. 이거는 뭐 당연히 나는 보충제 이 뜻이니까 아니고요. 14번 blank a 2 teaspoon of sugar and no cream please 라고 되어 있는데 2 teaspoon of sugar 2스푼과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은 빼주세요. 그러니까 설탕만 2스푼 넣으시고 아이스크림은 빼주십시오 라는 얘기니까 앞에는 어떻게 차를 만들어 드릴까요? How would you like your coffee? How would you like your tea? 뭐 이런 식으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이 되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봅니다. Did you finish packing all the orders? 당신 모든 주문품을 포장을 하셨나요? 아니요. We still have to do about 10 more. 대략 10개는 더 남았어요. I am tired of, be tired of 하면 실증나다는 뜻이죠. Packing this stuff. 이런 물건 포장하는 게 이제 실증이 나네요. Maybe we could finish it later. 우리 나중에 해도 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만 sure 그러면 우리 내일 아침에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Okay 그러면 let's call it a day. 오늘은 이만 합시다. 일본의 도즈 워더 데이즈 하면 그 시절이 역시 좋았습니다라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why don't you call it off now? call off 하면 취소한다는 건데
우리 그것을 지금 취소하는 게 어때? 이런 뜻이고요. You know we don't have all day. 우리가 하루 종일 시간이 없다는 거 너도 알잖아. Hurry up, 서둘러. 우리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이런 표현일 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545페이지까지 해서 다이얼로그 문제 맞췄습니다. 이제 대망의 리딩 컴프리헨션 테마별로 쭉 하면 이 책에 대한 기본서의 교재가 맞춰집니다. 자, 앞에서 쭉 배운 것들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복습하고 앞에 베스트 30 공부하시고 차근차근 정리한 상태에서 독해로 들어오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공부가 재밌어질 것입니다. 매일같이 everyday 그죠? vocabulary checking도 결코 잊지 마시면서 맨 뒤쪽에 vocabulary 있잖아요. 딱 나와 있잖아요. 몇 페이지입니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매일같이 30개씩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694쪽에 공무원 경찰 필수 어휘 1800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교과서 필수 수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뒤에 쭉 이어서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예? 바로 한 페이지 반 페이지씩 스텝 바이 스텝 slowly and slowly 천천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급하게 가서 될 것 같으면 다들 급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간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속도로 가라. 그것이 가장 최상의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 독해를 남겨두고 역시 여러분들에게 다이얼로그 마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